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오후 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쟁점 법안 3건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집단 불참했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시작으로 네 번째 최혜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당초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국회의장이 수용한 의사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새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헌법적인 무리한 그런 특검 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재표결 날짜가 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9월 26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결을 추진한다 이런 거고요. 9월 24일을 넘어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을 하게 되면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이 최혜병 특검법 표결 때 찬성표를 던져 유일하게 당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안이 확실한 제3자 특검이라고 볼 순 없지만 전보다 한동훈 대표 안에 접근한 거라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